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를 이루어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구원의 역사 속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세전에 저를 택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복음의 최고의 가치로 발견되는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통하여 삶 속에서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최고의 가치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광을 천만 배 더하여 주시어 말씀 전할 때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저희들 가슴 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게 하시어 한 주간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를 축복하시어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허감이 떠나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장성 归给 神.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입니다. 神的 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到 14절.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口同声 诵读.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십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바라봄으로 그리스도로 결론난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바라봐요. 정말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그리스도로 결론나게 되는데 다른 걸 너무 많이 바라봐요. 그러는 동안에는 우리의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게 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예배 정말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用主的名祝愿各位这个小时的礼拜当中能够向基督集中。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门徒向耶稣来提问。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리이까? 我们当行什么才算做神的功呢？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是约翰福音6章28、29节的话语。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리이까? 我们当行什么才算做神的功呢？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当时耶稣这样回答。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했습니다. 约翰福音6章20节的话语说，信神所差来的，这就是做神的功。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저런 봉사들을 헌신들을 많이 합니다. 各位可能会按照自己的去做样热各样的热心去侍奉。 일들을 합니다. 你们也会按照你们的热心去做事。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일, 최고의 헌신이 있다면은 복음을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但是对于我们有最高的献身、最高的事情，就是知道福音。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就是我们要深层的发现基督，享受基督。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하면 누리면 누릴수록 진짜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가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当我们发现享受基督的时候，我们就会发现真正有价值的事情是什么。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자꾸 가치 없는 일에 분주합니다. 因为人们不知道这一点，所以常常为没有价值的事情繁忙。 그러니까 시간 가면 갈수록 그 인생은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所以发现后来的人生越来越疲乏。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没有办法，不得不失败。 우리는 그렇게 가치 없는 일에 분주한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当然，我们不能为这些没有必要价值的事繁忙过人生。 하나님이 원하시는 꼭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我们一定要做神最喜悦的那件事。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这就是我和各位要去享受福音。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이고요. 所以最高的祝福就是以马内利的祝福。 최고의 응답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最高的应允就是解决我们一切问题的主耶稣基督与我们同在。 그럼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那么这个祝福我们要怎么样去享受呢？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没有办法享受的理由又是什么呢？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붙잡아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因为各位持定话语，所以在你们的脚步当中能够享受神最喜悦的功，就是信耶稣基督。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 그리스도요 최고의 축복이 임마누엘인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神赐给我们最高的应允就是基督，最大的祝福就是以马内利，但是没有办法享受的理由是什么呢？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只有圣经才记录的。 그런데 그게 지금 또 우리 현장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而且现在依然在我们的现场在发生。 그것이 바로 세 가지 사건입니다. 就是三个事件。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의 사건이고요.
创世记三章伊甸园的事件。창세기6장의노아사건입니다。创世记六章挪亚时代的事件。창세기11장의바벨탑사건인것입니다。还有创世记11章巴比塔事件。악한사단이인간에게찾아와서유혹을했습니다。凶恶的撒旦来到人那里对人做欺骗。하나님이없다라고이야기하지않았어요。他没有说没有神。첫번째유혹이무엇입니까？第一个诱惑是什么呢？하나님믿지말고네가하나님되라는것입니다。不要相信神，你要成为神。가장큰문제를건드린것이죠。这是最大的问题。우리가잘알고있는것처럼이악한사단이아담하와에게찾아서질문했습니다。凶恶的撒旦找夏娃对他提问。진짜선과악을알게하는저것은먹지말라하드냐라고했어요。神是否真的说不让你吃分别善恶树的果子呢？아니선과악을알게하는저것을먹지말라고했지라고하지않았어요。他没有说神不让吃是吧？이모든과실들을먹지말라고했지라고이야기를했어요。这样提问就是说，是不是这些果子都不让吃呢？어쩌면질문부터가잘못된질문이었습니다。首先我们看到这个提问就是错误的提问。그게하와가대답했죠。夏娃这样回答。우리가모든걸먹을수있지만은동산중앙에있는나무의실과를먹지말라했다했습니다。园内的果子都可以吃，只是园当中的分别善恶的果子不可吃。그때아니야그것을먹으면은네가하나님처럼돼하라고속였습니다。蛇诱惑他说不是的你吃的时候就如同神一样나에게도움되면은무엇인지하는줄알기때문에사단은그부분을가지고공격해온것입니다사단利用人这一部分就是认为对自己有帮助的想要去挑战하나님믿지말고네가하나님되라이것이바로지금전세계적으로일어나고있는뉴에이지운동의가장중요한핵심입니다全世界发生的这个新时代的运动就是说啊你不要信神要自己当为神사실우리는나중심으로만안봐도굉장한응답의문들이열려지게됩니다就是说我们不看自我中心的话就会蒙到很大的应允왜사람들이살아가면서많은갈등들을겪게되나요人们为什么过人生当中有这么多的纠结呢나중심한사람들이모여지니까그사람들이겪는것이바로갈등들입니다自我中心的人聚在一起所以带来的就只有纠结跟矛盾그다음에창세기6장에보면노아시대가있었습니다创世记6章有挪亚时代하나님을안믿어도될만큼힘을얻었습니다他们蒙到了不信神也有力量的程度그게네피림입니다就是拿非利。모든종교가지금하고있는것이접신운동이죠所有的宗教他们做的就是富贵运动。다른말로는네피림운동입니다换一句话就是拿非利运动。그런데이접신운동을굉장히수준높게하는것이있습니다那么这个富贵运动拿非利有非常高的水准。그게지금전세계적으로일어나고있는명상운동입니다就是全世界风靡的冥想运动。명상의깊은단계로들어가기때문에거의다넘어가게되어있습니다进入冥想深层的程度的时候，人们都会被陷入里面。그리고창세기11장에나오는바벨탑사건이죠。还有创世纪十一章的巴比塔。지금도인생들은바벨탑을계속쌓고있는것입니다。现在人们也在不断的建造着自己的巴比塔。어떤면에서모슬렘도지금바벨탑을쌓고있는것이고요。某一方面来说，穆斯林他们也是建造大巴比塔。유대인들도지금바벨탑을쌓고있는것입니다。犹太人也是在建造着自己的巴比塔。사실은자칫잘못하면우리가구원받아놓고도결국은나내것성공중심으로해서빠질수있다라는사실입니다所以我们要知道了一不小心我们虽然得救但是会陷入我的成功中心当中이것이당장내게필요하니까이것을붙잡을수밖에없는것이죠就是我们如果不集中祷告的话没有办法明白的그래서내게이익되면무조건하는겁니다所以人们对自己有利益的话남이어떻게되든지상관하지않고내게이익된다면무조건하는것입니다不管别人怎么样只要自己对自己有利益就会去做남을짓밟고라도나는그것을취해야하는것입니다即使践踏别人我要取得这一点심지어내가중심되니까말씀도내듣고싶은것만골라서듣는것을보게돼甚至自己成为中心所以话语也是自己想要听的就去听내게필요한것으로그것을중심으로해서말씀을끌어오게돼요以自己所需的这个去寻找话语기도도결국은가만히살펴보면은창세기3장과6장과11장을벗어나지못하고그것기도하고있어甚至于祷告也没办法脱离创世三章六章十一章，你拿着这个去祷告。그리고거기에대한응답들이계속오는거죠而且也蒙到这些应允。그게결국우리를실패시키는것인데실패시킨줄은그줄도모르고그게자꾸깊이빠지는것입니다结果这一切就是让我们失败，却不知道这个是失败，陷入里面。여러분내입장으로보면말씀을이해될수가없어요拿着我的立场是无法理解话。물론우리인간의입장에서우리인간의생각에서이해되는말씀도없지않아있습니다当然有些话语我们人没有办法去理解근데말씀자체가내입장으로이해해서는이해될수없는말씀이더많아요但是按照话语的本身的话拿着我的立场是无法理解的话语更多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죽느냐 사냐의 문제가 달려 있는데 성막을 지으라 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회복하라 이야기했어요. 초대교회 이단의 눈물을 쓰고 어려움과 한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초대교회에서 세계복음화라 했어요. 初代教会面临异端这样的侮辱，现在面临生死关头，神却让他们做世界福音化。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这不是拿着我们的想法能够去理解。 그래서 빨리 우리는 나라는 감옥 속에 같이 있지 말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所以我们要快点从我这样的牢房当中脱离出来，不要被关在这里。 결국 그분 보면은 모든 것의 시작이 나예요. 所以发现我们人们都是自我。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든 것을 좌우함을 알아야. 各位一定要明白，这个可能看似什么都不是，但是却左右着一切。 시작이 나기 때문에 나라는 감옥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의 과거의 상처 속에 못 빠져 나와요. 因为开始就是自我，在这个自我的牢房当中，所以没有办法能够。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리지질 않는 것입니다. 想要遗忘，但是无法遗忘。 이것이 우리에게 응답을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이 상처 속에 과거 속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没有办法赐给我们应允，而且在自我的这个伤痕过去当中没有办法脱离出来。 그리고 가난과 질병과 불화 이런 모든 과거 이런 부분들이 상처가 돼 가지고 그 속에 나도 모르게 겹쳐져 있는 겁니다. 贫穷、疾病、不安，不知不觉就成为伤痕在里面了。 시작이 나이기 때문에 결국 내 한계 현실적으로 묶이게 되는 겁니다. 因为开始是以我为中心，所以只能陷入自我的这个极限当中。 현재 내 한계 묶이니까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능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나라는 부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현실을 보면 날마다 불안하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데 현실이 딱 매여 있으니까 그게 소망이 없는 겁니다. 因为没有盼望，所以没有办法越过这些困难，只会被现实所捆绑。 그래서 결국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结果对未来没有确信。 오늘 이 한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愿今天你们能够把神要做的话语怀抱在心。 진짜 하나님의 일인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你们真的愿意享受神做的事情，就是享受基督，相信基督吗？ 나라는 감옥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那么你们一定要从自我这个牢房里面 이거는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无论是谁毫无例外。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我也是，各位也一样。 결국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도 가만히 보면은 이 중심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信仰生活当中的人，他们的祷告，有的时候我们一看的时候，就全是这样的祷告。 나라는 감옥 속에 빠져나오면은 나의 모든 것들이 오히려 문제가 실제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될 겁니다. 从自我的牢房当中脱离出来时，我们发现发生的一切问题都有神赐给的信息。 모세가 태어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있었습니다. 모세 출생的时候, 이스라엘 백성已经是奴隶。 430년 동안의 애굽의 노예 사례 속에서 아무도 빠져나올 생각도 못했습니다. 430년的时间在埃及成为奴隶，谁也没有办法，没有想过要从埃及的这么出来。 그런데 그것을 요게베에서 메시지를 담았어요. 但是约基别却把这个事情成为了信息。 그래서 낳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모세를 낳게 되고요. 所以在没有办法生产的环境当中生了摩西。 그 모세에게 어릴 때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심어주었어요. 在摩西小的时候，把神的重要应许种植了给摩西。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메시지로 붙잡았다는 사실. 他们把以色列面临的这些困难指定为神赐的信息。 여러분 한나 아시죠? 大家知道哈拿。 자기의 아들이 아이가 없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因为没有儿子就在神面前祷告。 자기의 먼저 뒤에 들어온 브린나라는 여자는 아이를 낳는데 나는 왜 아이가 없습니까? 后来娶的女人生完孩子，但是我自己为什么不能生孩子呢？ 성경에 보면 이 브린나가 한마디로만 뒤에 들어온 여인이죠.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했어요. 지금처럼 이야기하면 이 아이도 못 놓는 사람이 하면 아마 이야기를 했겠죠. 就是过来挑衅他说的啊，你都不能生孩子这样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나는 아이가 없습니까? 所以哈拿祷告说，为什么我没有孩子？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았어요. 在祷告当中持着神赐给的信息。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붙잡았어요. 在困难当中持着神赐给的信息。 그게 바로 나시린이었어요. 就是拿西尔人。 그로 일어난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속에 갇혀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봐요. 그러나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면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시대를 살리는 메시지를 그 속에서 받을 수 있어. 从那里脱离出来的时候，就可以通过问题发现神赐给我救活时代的信息。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各位有什么问题吗？ 교회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教会有这样那样的问题吗？ 여러분,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有没有什么困难吗？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시는가 그걸 찾아내야 합니다. 你们一定要去找到神到底要赐给我们什么样的信息。 그래서 분명히 갱신해야 합니다. 而且分明要更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我们有可能会有问题困难。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안 좋게 하고 또 실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这并不是神向着他们属神的百姓，让他们不好，让他们。 정말로 시대에 대한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갱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我们一定要持定为时代的信息要去更新。 나도 모르게 우리의 모든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는 감옥 속에서 빠져나와서 참된 응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不知不觉，我们在自我的这个牢房当中，我们真的从里面脱离出来，愿得各位蒙的新的应允开始。 그러면 두 번째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那么第二点有必须要明白的部分。 먼저 오늘 본문의 14절에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今天本文十三十四节是这样讲的。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했어요. 忘记背后，努力面前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各位一定要明白一点。 뒤에 있는 것 알아야 합니다. 你们要知道背后的。 다시 말 우리의 과거를 알아야 합니다. 就是说我们的过往。 여러분 과거를 제대로 여러분 발판 삼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상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你们的过往如果不能成为踏板的话，全部都会成为伤痕。 정말로 복음 가지고 우리 과거에 대한 답을 내지 못하면은 평생 여러분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게 됩니다. 如果我们不能以福音把过往成为答案的话，一生就会在这个伤痕当中。 그러나 복음 가지고 정말 답을 내면은 그것이 평생의 발판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各位一定要明白，以福音把过往成为答案的时候，这么一生就全部成为。 여러분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든 상관없어요. 你们过往不管有什么问题都没有关系。 어떤 실패 있었든 상관없습니다. 无论有任何失败也没有关系。 어떤 상처 속에 상관 있었든 상관없습니다. 即使在任何伤痕当中也没有关系。 오늘 완전 복음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愿各位今天以福音完全幸福。 오늘 여러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愿各位成为能够今天进入福音。 복음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愿各位能够享受福音。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愿今天成为能够成为福音证人的时间。 정말 복음으로 완전 행복하면은 과거의 상처가 다 발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如果真的因为福音完全幸福的话，过往就全部会成为踏板。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我们是怎么样领悟这个福音的呢？ 어떻게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我们是怎么样蒙到了得救的祝福呢？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해결된 것이 구원입니다. 能够把我们过去、现在、未来的一切问题全部解决，就是福音。 그렇기 때문에 내 일생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所以我的一生全部在神的计划当中。 미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未来也在神的计划里面。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난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能够把我们一切问题结束，就是救恩。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하잖아요. 我们说基督里面什么都有。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했습니다. 那么我们拥有这个基督吗？ 내 인생 완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더군다나 세계복음화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那么神就让我们的神的完全手中在福音当中，让我们能够做世界福音化。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요. 我们因为福音不幸福，所以常常回到过往。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사단에 뜬다는 통로가 되게 돼 있습니다. 而且过往的伤痕常常成为撒旦攻击我们的通路。 여러분 우리의 과거 뒤에 있는 것 전부. 참된 복음으로 행복함을 누림으로 발판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愿各位我们的过往背后的一切，因为福音成为答案，能够成为我们人生真正的踏板。 그리고 오늘입니다. 还有今天。 현재입니다. 现在。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있습니까? 你们在蒙到神赐的力量吗？ 오늘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今天十三节的话语这样讲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忘记背后，努力面前的。 앞에 있는 것 현재. 하나님 주시는 힘을 여러분이 얻고 있습니까? 你们现在蒙到你们前面面前神赐给的力量吗？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就是说你们是否蒙到了神从上面而来的力量？ 이 힘을 입어야 내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요. 只有蒙到这个力量才能够越过我的极限。 불신자들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이고요. 就能够超越不信者。 이 힘을 입어야 불신자를 능가할 뿐만 아니라 불신자를 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有这个力量不仅能够超越不信者，而且能够救活不信者。 그래야 사단을 꺾을 수 있어요. 只有这样才能够击溃撒旦。 내 힘 가지고는 절대로 사단을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拿我的力量绝对没有办法击溃撒旦。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의 话语讲。 믿음의 영웅들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告诉我们信心的英雄他们的结论是什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못할 사람이다. 38절의话语这样的人是世上不配有的人. 무슨 말입니까? 这什么意思呢? 세상과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他们跟世上的水准是不一样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을 능가해야 합니다. 就是这样，我们要超越不信者. 우리의 힘으로 불신자를 능가할 수 없어요. 拿我们的力量没有办法超过不信者. 얼마나 똑똑합니까? 我们是什么样的程度? 돈도 많습니다. 福音是对的.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世上是不管任何手段的方法.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어야 하는 겁니다. 能够超越他们的力量是必定从上面而来的神赐的力量才可以. 그래서 현재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所以现在你们是否蒙到神所赐的力量是重要的. 그래야 우리의 가난도 넘어설 수 있어요. 当然我们这样的话就越过贫穷. 그래야 우리의 무능함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这个时候我们才能超越我们的无能.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어떻게 언제 얻을 수 있습니까? 那么神赐的力量我们什么时候才能够得到呢? 영적인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当你们享受属灵奥秘的时候就能够蒙到神从上面而来的力量.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人是属灵的存在. 육신만 입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并不只是肉身的存在. 영적인 힘을 얻게 될 때 육신조차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蒙到属灵的力量的时候肉身也会好.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말씀하셨죠. 所以话语说愿你的灵魂兴盛一样. 먼저 영적인 비밀을 우리는 누려야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所以我们首先要享受属灵的奥秘才能够胜利. 우리의 발판이 누구십니까? 我们的踏板是谁呢?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발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神就是我们的踏板.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요. 성부 神现在也赐给我们话语.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지옥 권세와 사단의 운명을 해결하셨어요. 성자 예수 基督解决了最地狱撒旦命运的一切问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圣灵神现在以能力向我们做工.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발판입니다. 这圣三位神就是我们的踏板.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这圣三位神与我们同在.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引导我们.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십니다. 而且圣三位神充满. 그걸 가지고 오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我们把这个叫做五个力量. 영적 비밀이죠. 这是属灵的奥秘.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우리의 배경이 되는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因为圣三位神宝座的祝福，圣三位神与我们同在，所以我们显出这宝座的能力跟祝福。 우리의 발판은 성삼위 하나님이고요. 我们的踏板就是圣三位神。 우리의 배경은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我们的背景就是宝座的祝福是我们的背景。 비록 땅에 발을 디디고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배경은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虽然我们脚踏大地生活在世上，但是宝座才是我们的背景。 보좌에서 지금도 생명과 능력과 축복과 응답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십니다. 宝座的背景就是基督赐给我们生命能力力量。그 축복의 비밀들을 힘입어야 세상을 능가할 수 있어요. 只有我们的这个祝福的奥秘才能够救活这世界. 그리고 말씀 성취의 비밀을 누려야 합니다. 而且要享受话语成就的奥秘.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作为神的儿女神的百姓神引导他的方法是什么呢?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赐给话语，按照话语去引导. 그래서 말씀 안에 모든 시간표가 있어요. 所以话语当中有一切的时间表. 말씀 안에 우리가 가야 될 이정표가 있습니다. 话语当中有我们要去行走的里程碑. 말씀 안에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분명히 다 들어 있습니다. 而且话语当中包含着我们要去走的目标.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개인의 시간표가 보여져요. 听话的时候我们会发现我们个人的时间表. 여러분 산업의 사업의 시간표도 말씀 속에서 보여져야 돼요. 你们在事业产业当中也要通过话语看到时间表. 또 우리 교회 전체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而且各位一定要看到我们教会整体的时间表是什么. 그 시간표를 볼 때 올바른 헌신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看到这个时间表的时候我们才能够做正确的献身.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분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当我们跟随话语的时候就知道我自己要做什么. 또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가도 말씀 따라가는 분들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의 사람은 이미 明白自己蒙到的祝福是多么的大.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요. 창세기 18장 17절의 화유. 소돔 고모라 멸망당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리셨습니다. 神预先告诉亚伯拉罕，索多玛与俄摩拉要面临的灾殃. 이것이 우리의 현재를 이길 수 있는 비밀입니다. 这就是能够胜过我们现在的奥秘. 하나님은 중요한 일하기 전에 반드시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리시게 되어 있다는 사실. 神在做重要事工之前必定会赐给主的仆人话语，然后去告诉他们.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아모스 3장 7节.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했어.
主耶和华若不将奥秘指示他的众人先知的话，就一无所行。 말씀 쫓아가면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다. 我们跟随话语是就能够胜过现实。 현재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 있다면 바로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能够胜过现在最大的奥秘就是跟随话语。 정말로 말씀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我们就没有必要去提问该做什么。 어제 여러분 우리 싱가포르에서 랩망대로 나오는 한 친구가 간증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昨天核心信息的时候，有一个新加坡的软妹做这样的见证。 질문이 있냐 물었어요. 问他是有什么提问吗？ 중학교 때부터 미션홈 생활에서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이 익숙해지고 훈련되어 있었던 친구예요. 他是从中学的时候就蒙受话语的训练，对话语的流向非常的清楚。 어떤 면에서 지금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가고 있는 친구예요. 某一方面来说，他现在是走上最高精英的这样的人。 아무런 질문이 없습니다. 他说没有什么提问。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답을 다 얻고 있습니다. 他说因为跟随话语，所以话语当中有一切的答案。 참 부끄럽더라고요. 真的让人觉得很羞愧。 숱하게 말씀 듣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질문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我们听这么多话，也不知道为什么还有这么多的提问。 뭐 그런 의심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不知道为什么还有这么多的疑心。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인도해 나가시게 돼 있어요. 你们的每一步真的会有神赐给话语，必定拿话语引导各位。 말씀을 좀 믿으십시다. 真的，各位相信话语吧。 개인의 생각과 일들이 개인의 욕심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不是说你的想法就能够成就你的私欲。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结果其实是话语成就。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서 개개인들을 인도해 나가시게 돼 있어요. 如果你们是神的主的百姓，属神话语的教会的话，那么神必定会赐给话语。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누려야 하고요. 我们要享受属灵的奥秘。 그리고 말씀 성취의 비밀을 누려야 합니다. 要享受话语成就的奥秘。 그리고 삶의 비밀을 누려야 합니다. 而且要享受生活当中的奥秘。 여러분 영적 비밀 가운데 삶의 말씀의 성취를 가지고 나가는데 뭔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你们拿着话语的成就，话语的奥秘，如果前行的话，有什么困难吗？ 빨리 기본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那么希望你们快点回到基本。 뭔가 자꾸 허황된 꿈을 꾸지 말고요. 真的不要去做这虚妄的梦。 뭔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뭔가 갖고 있어요. 这些失败的人，他们肯定拥有这样失败的。 가만히 들어보면 전혀 이해도 안 되는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자꾸 살아가는 겁니다. 发现他们就天天做着不可实现的白日梦，做人。 정말로 기본으로 돌아서 처음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愿各位真的回到基本，从最开始去。 내가 완전 밑바닥인가? 그렇다면 밑바닥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如果你们真的最最底层，那么从这个最底层开始。 우리의 신앙생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我们的信仰生活要回到基本。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입니까? 기본的基本是什么呢?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복음을 누리고 실제적인 전도 운동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享受神真的让我们去享受的福音，而且进入传道运动当中。 여러분 어떻게 해서 사업이 안 됩니까? 你们怎么样才能事业顺利？ 우리의 가정이 왜 어렵습니까? 我们的家庭为什么困难呢？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에 관심을 돌리라는 겁니다. 是让我们真的享受福音，在神关心的传道当中去享受。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뒷바꾸실 것입니다. 那么我们的家庭，我们的后代，神会负责，会蒙神的喜悦。 우리가 정말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我们真的要回到基本。 정말로 복음을 진짜 누려야 하고요. 我们真的要享受福音。 현장의 눈을 열어야 하고요. 让我们打开现场的眼目。 그렇게 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경제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那么这个时候，神就会负责我们教会的经济。 그런 우리 교회의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而且神也会赐给我们教会属神的唯一性应允。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第三点。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했죠. 说了要忘记背后的。 앞에 있는 것, 현재 하나님 힘을 무엇을 통해 얻고 있는가입니다. 现在呢，我们要恢复前面的到底是什么样的力量？ 14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的话语说， 촛대를 향하여， 向着标杆。 여러분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你们对于未来有什么疑心吗？ 우리에게 받을 축복이 엄청난데 그 축복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我们蒙到的祝福是非常惊人的，那么对于这个惊人的祝福，你们是否确信呢？ 저와 여러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 복음의 언약을 주셨어요. 虽然我和各位不足，但是神却赐给我们世界福音化的应许。 우리가 안 믿으면은 세계 복음하고 나서 아마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如果我们不相信的话，做完世界福音化，我们可能会觉得很羞愧。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않는 법이 없거든요. 神的绝对主权当中都不可能不成就他的事。 그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那么持应许的人就一定会看到应许的成就。 그는 안 믿으면은 구경꾼으로 구경하다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那你们不相信，只是作为观客的话，将来就会面临羞耻了。
홍해 앞에서 죽을 것이라고 소리치면서 선동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在红海面前大声呼喊、煽动群众的人。 그런데 홍해는 건너졌어요. 但是红海他们过去了呀。 죽을 것이라고 소리치며 선동했던 사람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煽动啊，我们要死了这样的人，他们最后会怎么样呢？ 아니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你们想想，他最后真的会怎么样？ 분명히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셨고요. 복음 속에서 세계복음 언약을 붙잡게 하셨고요. 그 증거로 지금 전 세계 렘넌트들이 올바른 복음 붙잡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게 돼요. 如果你们对于未来没有确信的话就会动摇. 현재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으니까 흔들리게 되고요. 现在没有神赐给的力量的话也会动摇.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모든 응답을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被过往的伤痕捆绑就会错失一切的应允. 말씀을 맺겠습니다. 话语的 결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회복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有恢复过往现在未来的奥秘.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就是今天节目, 题目. 오늘 제목 뭔 줄 아십니까? 今天题目是什么知道吗?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我们一起来看一下今天的题目. 완전 복음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愿各位以完全的福音幸福吧. 그래서 계속 복음 듣고 훈련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所以听福音进入训练当中. 정말 복음으로 행복하게 되어져야 다른 것들이 보여지지 않게 됩니다. 真的因为福音幸福的时候，你们才不会去看别的. 복음으로 행복하면 못 누리니까 세상의 것들 가지고 행복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因为没有办法拿福音幸福去享受，所以想拿世上的去享受。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上一次都跟大家分享过。 세상의 것들은 취하면 취할수록 속은 물과 같아요. 속은 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世上的我们越喝越发现，如同盐水一样。 잠시 잠깐의 어떤 즐거움과 쾌락은 줄 수 있겠죠. 可能会短暂的给你一些快乐跟喜乐。 정말 완전 복음으로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真的愿各位能够成为以完全的福音成为幸福的人。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기도의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가십시다. 而且愿各位真的能够进入祷告的深层奥秘当中. 아예 기도 속에서 여러분 스케줄을 잡으세요. 愿各位真的只要在祷告里面.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인도받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那你就会发现你们祷告是否在被引导. 응답받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也会明白你们是否在蒙应允. 완전 복음으로 행복한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用主的名祝愿哈拉教会所有圣徒成为以福音完全幸福的人.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말씀대로 되리라입니다.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완전한 복음으로 참 행복을 누리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된 응답을 받을 전도 제자로 오직 복음 24 누림으로 나라는 기준과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삶의 방향이 되게 하소서. 모든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성취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게 하소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기에 날마다 말씀 속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응답의 증인 되게 하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작은 시앞에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십니다.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시노냐 걸어두고 하지마라 말씀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말씀대로 되리라 하시노냐 그러므로 하지 마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 말씀으로 내 삶을 말씀대로 되리라 하시노냐 걸어들고 하지 마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너는 믿음으로 너는 예배하라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십시다 그래서 나의 모든 감옥에서 빠져나오고 나의 가거가 발판되어지고 오늘 현재 우리 앞에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말씀의 성취를 보고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미래에 대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 붙잡고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완전한 복음으로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는 기준과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성취될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알고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응답의 증인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부족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완전 복음으로 행복한 자들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 들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바이딩.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으로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의 모든 것들이는 완전 복음의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10월 마지막 주 하나둑이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11월 4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11월 7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11월 1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차 미주 랩넌트 대회 RCA가 미국에 없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는 주제로 시카고에서 진행됩니다. 11월 22일부터 23일 리더 수련회를 시작으로 본 대회가 23일부터 3일간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아.kr의 해외 집회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11월 28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11월 22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스페인에서 진행되는 2023 유럽 산업인 대회 및 전도 집회에 참석하십니다. 금일 3부 예배는 70현장 헌신 예배로 드려지며 찬양대 연습이 오후 3시부터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정기재직회와 전도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유아세례와 입교를 포함한 세례문답 공부가 2부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자대학원 4강 성경과 신학이 오후 2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이대교구 유천구역 정재원, 김유리 집사가정 출산하였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가정과 랩넌트를 위해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다민족 석에 자리 잡고 있고요. 장성남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237 교구 중학근입니다. 방란명 성도님. 예, 저 오른쪽에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정재원 집사님 귀한 가정 출산 지난주에 하셨는데 우리 새롭게 우리 랩런트 태어났습니다. 축하의 박수로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랑명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하나교회로 등록했습니다. 이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한 복음으로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모든 상처들이 발판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우리 하나님이 귀한 기업으로 주신 귀한 가정, 우리 정재훈 지사님 귀한 가정을 축복하시고 산모에게도 건강 주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며 지혜와 키가 자라는 귀한 렘넌트로 한 시대 살리는 재앙의 역사를 막는 귀한 렘넌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이를 통한 귀한 가정에 참된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RUTC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방송교체 시스템헌금으로, 스미스쿨헌금으로, 또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위해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숨겨진 참된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증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나의 인생이 나의 걸음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완전 복음으로 행복한 비밀 속에 들어가서 모든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